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특히 법의 쪽은 죽음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돼. 마주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번쯤은 그러니까요. 고민들은 예, 해보시잖아요. 근데 그쵸, 그쵸.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. 그래서 생각 못한 부분에서도 막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고. 그러니까 늘상 이 일을 또 하시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느끼신 것 같아요.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거든요.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.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.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수 있지 않을까.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. 아니 좀 국가수에 대한 그 오해나 좀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? 저는 그 TV 같은 데서 봤을 때 부검을 하실 때 핀조명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없어요? 저희는 지금 이거보다 더 환하게 해놓고 봐요. 부검을 할 때는. 보통 그 드라마 속에서 부검은 주변은 핀조명. 어둡고 핀조명만 딱 해서 그 시신 쪽만 이렇게 딱 붙인 거 하나도 아니에요? 안 보여요. 그래서 진짜 정말 환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이 육안해부학 하실 때 보시는 그 테이블에도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. 그거랑 그리고 가운 하나만 입고 장갑 하나만 끼고 부검하시잖아요. 저희는 거의 풀 세팅을 하고 풀 세팅이란 어떤 거예요? 이제 안에 이제 수술복 입고 위에 부검복 입고.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두개 끼고 세개 끼고.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있어요? 와, 두 분이 뭐 맞췄어요? 장갑 한개 끼고 두개 끼고 세개 끼고. 규칙이에요, 규칙. 이게 혹시나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감염을 혹시 모르는. 칼로 하기 때문에요. 손이 다칠 수 있어서 목 장갑을 마지막에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. 아니 저 혹시 국가수에서 일하면서 생긴 버릇이나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? 안전 예민증. 그건 맞아. 그러니까 비상구가 위치가 어디지? 소화기 위치가 어디지? 이런 걸 그걸... 본다든지 아기 있으신 분들은 코 밑에 이렇게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손 갖다 대시는 분이 근데 대부분 다 그러셨대요. 지금 물어봤더니 늘상 그러니까. 우리 저 의주 연구관님은 어떠세요? 저도 안전사고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이런 거 강하유리 절대 올라가지 말라 무조건 깨진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접하니까 그 화재에서 일하는 애들은 집 나오기 전에 콘센트를 다 뽑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습관은 국가서고 나서 화장을 안 하게 좀 왜냐면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한 건데요 보통 부검이 끝나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가 머리에 다 배고 그 그래가지고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가 네네 그렇게 방호복을 입어도요? 예 그럼요 그렇구나 뭐 선배님들이 부검하고 서울 지하철 타면 다들 피한다고 그러는데. 냄새 난다. 하루에 정말 샤워를 세네 번은 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진짜.